혜원이 이해 오 단어입니다. 다시 그럼 단어 다음은 중요 문장일 거고 그 다음은 본문일 거고 그 다음엔 정리 문장이겠죠? 오케이. 자 시작해 볼까요? Happy. Happy. 오케이. 그럼 happy 예, 저런 뜻이었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뜻이 뭐였어요? 어떤? 행복한. Happy. Happy. Help. Help. Help가 돕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겠죠. 도움이라 뜻일 땐? 이름시죠. 이름시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뜻, 대답이라 했습니다.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 누구인지 물어봐도 이름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 도움이란 뜻이 왜 이름시냐? 무엇을 필요로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오케이.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o you need?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필요하다. 너의 도움을.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Help. 됐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너의 도움. 도움이란 뜻일 땐 이름씨고요. 돕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Hall. Hole. Hall. 그럼 무슨 시예요? 뜻이 구멍이란 뜻이니까 그래 뭐라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배의 바닥에 무엇이 생겼니? 구멍이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안녕하세요 허울은 뜻이 구멍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씨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했어 Fox Fox. 폭스가 여우란 뜻일 때 무슨 씨예요? 이름씨죠. 자,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 때는요, 우리말과 좀 다른데, 이렇게 여우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a fox라고 하고요. 그 여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는 똑같은 여우 다시 얘기할 때는 더의 뜻이 그란 뜻이니까 그 여우 아까 얘기했던 그 여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마리 이상을 얘기할 때는 읽어볼까요? Foxes라고 해서 두 마리 이상일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여우들 하고 싶을 때는 또 The Foxes.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t죠. Not. Not은 어떻게 쓰냐? 한번 읽어 볼까요? 읽어 보세요. I'm happy 하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으니까 합쳐서 어떻다 됐죠? 그러면 누가다가 만들어졌고요. I'm happy의 뜻은 누가? 내가 행복하다겠죠.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읽어 볼까요? 오케이 그럼 not happy의 뜻은 행복하지 않으니 되겠죠 행복하지 않은도 여전히 무슨 시냐면 여전히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와서 어떻다 행복하지 않다가 되겠죠 오케이 not은 그렇게 쓰는 거고요 계속해서 hungry Hungry. hungry 무슨 시죠 오케이 뜻이 뭐니까 배고픈이니까 어떤 고양이 배고픈 고양이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해피하고 똑같은 어떤 시네요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Dear Dear. 오케이 그럼 Dear는 무슨 시니까 무슨 시니까 그렇죠 문장 속에서 어떤 사슴 한 마리 처음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Oh dear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마리 처음 얘기할 땐 Deers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슴 한 마리를 다시 얘기할 땐 The deer. The deer. 그 사슴들을 다시 얘기할 땐 The deer. The deers. 그 사슴들 이렇게 쓰겠죠.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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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고양이? 피곤한 고양이. Tired. 좋습니까? 어떤 시고요. Happy.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Hungry처럼 어떤 시고요. Look. Look. Look이 무엇 무엇을 보다 또는 어때 어때 보이다 할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Look. Look.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볼까요? You like 에? 아니.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피곤해. 그렇죠. You look tired. 넌 피곤해 보인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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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y가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됐습니까? 어떤 사람? 바쁜 사람. 네? busy 뜻이 뭔데? 아, 바쁜 사람. 어, 바쁜 사람. busy. 오케이. Okay. sad. sad. 오케이, okay. sad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네요 또. 어떤 시 되게 많이 나오네요. sad. 그럼 문장 속에 be 동사도 많이 들어있겠네?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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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 볼까요? into the hall. into the hall 무슨 뜻일까요? 그 구멍 안으로. 그렇지.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어디 영어로 하면 뭐예요? where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into the hall 이네요 오케이. 얘는 뭐라 하냐 하면 앞에 쓰기 때문에 이름시 앞에 쓰기 때문에 앞집이시라고 하고요. 오케이. the hall만 하면 얘 뜻은 그 구멍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영어로 what. 근데 앞제비씨가 붙으면 무엇이 아니고 어디 또는 언제 이렇게 바뀝니다. 뭐 어떻게가 되기도 하고요. enter. 오케이. 그 다음 sleep. 뭐라고요? sleep이야 sleepy야? sleepy. sleepy. 이상 발음이 이상하다.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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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leepy 무슨 씨예요? sleepy. 어떤 고양이? 졸리는 고양이. Sleepy. Sleepy. 다음. Foolish. Foolish. 발음 이상하다. Foolish. 응?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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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고양이? 어리석은 고양이. Foolish. 오케이. 계속해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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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뜻이 뭐였더라? 뜻이 아래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름씨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down. 계속해서 fall. fall이죠. fall. fall이 이런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 하다시고요. 이런 뜻이면 어떤 그랬는데 가을 어떤 고양이 가을 고양이입니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물어봤더니 나는 가을을 좋아해. 계절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이란 뜻일 때는 이름씨죠. Fall. Fall이 하나씨로도 쓰이고요, 이름씨로도 쓰이는데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네요. 가을에 뭐가 떨어지죠? 단풍잎, 나뭇잎들이 떨어지죠. 화렵수는 Fall. fall. 오케이, 계속해서 tiger. Tiger. foolish tiger 뭐야? foolish tiger. foolish tiger 한분 뜻이야. 호랑이 tiger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동물의 이름이죠. rabbit. Rabbit. Okay, rabbit. 맞았어요? 틀렸어요? 쓰기. Rabbit. 그쵸. 아니, 맞지 않아요? 맞는 틀렸는지 물어봤습니다. 무슨 시예요? 이름 시. Rabbit. Okay, 메타인지가 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Okay, 그 다음. Sorry. Sorry. Oka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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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쓰기 시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맞았습니다. 퍼펙트. 수고했어요. 준호 오세요.